경묘년 경술 기미 경호 몇 살이라고요? 37세. 자, 수도대 기토 가을토죠. 가을토인데, 자, 어디를 봐도 수가 없어요. 응, 무제사주. 여자가, 여자한테 재성은 자기 가정이에요. 응, 자기 가정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공부들을 많이 하니까 돈 버는 능력이기도 하고, 묘, 뭐, 관살이네요, 정관. 인성. 이 기토는 미토에, 술토에, 오화에 근을 했고요. 그리고 정화는, 정화가 인성이죠. 정화는 오화에 근을 했고, 미토에 근을 했고, 술토에 근을 했어요. 그래서 인왕, 신왕이 됐어요. 그거에 비해서, 자, 요 경금은, 경금은 술토에 근했네요. 가을토니까. 상관이죠. 상관은 술토에 근을 했어요. 상관도 강해요. 그런데 인성을 썼으니까, 자, 상관, 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상관, 폐인이라는 건 뭐냐면, 마패를 찬다. 그래서 전문, 요즘에는 상관, 폐인이 회계사. 상관생제 해서 제가 있어 놓으면 회계사. 제가 용신이면 회계사. 왜냐면 돈 관리해야 되니까. 이사주는 제가 용신. 왜? 제가 없어. 무제사주. 그러면 돈을 추구해요. 돈을 따라가. 없는 글자를 따라가. 그리고 가을이니까 이제 다음 조금 있으면 해가 올 거잖아요. 해자축이 올 거잖아. 대운도 해자축으로 갔어요.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어. 돈 벌고 싶어서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인형이 없다. 그죠? 자막 때부터 인형 10가지 사주면 15만 원, 일주일에서 뭐 18만 원씩 팔고. 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가 이 사람은 너무 뛰어났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그래도 그 인성도. 인성도 왕해서 그래도 공부는 내가 필요한 만큼 직장을 다닐 만큼 다니지 않았 공부를 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묘목이 있으니까 직장도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 괜찮은 네, 예, 기업 다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져요. 뭐 하는 경찰이에요? 그럼 부부가 둘 다 경찰이에요? 지금 갑인대운이에요. 정관이 왔어요. 이제 명예 추구하는 걸로. 돈 추구하다가 돈이 다가 아니, 돈 추구하다가 돈을 벌고 나면 사람이, 아, 명예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예 추구하는 대운이 돼서, 승진이 목표죠. 내년에 승진해요? 내년에 해요? 2024년에. 네, 갑진년에. 내년에 승진해요. 올해는 안 되고. 네,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승진돼요. 다 봤죠. 이제 궁금한 거 없죠. 아, 힘들다. 이렇게 해서, 아, 참, 저기 늦게 오신 분, 그때 사주 안 보시겠어요? 네. 됐어요. 아, 힘들었다.